회의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초 전입니다. 3차선 하이트 큐어. 절도 있는 걸음걸이와 늠름한 경례. 이주진 거북이 기자가 70이 넘은 나이에 논산의 한 훈련소에 입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혼나고 또 혼나고를 반복하며 혹독한 시도식을 치렀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금주의 뉴스에서 만나봅니다. 한낮 고속도로에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이 벌어졌습니다. 고개 운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경찰. 왔다 갔다 지그재그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가며 고속도로 정체를 유발시켰는데요.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수첩에서 공개합니다. 음식 솜씨라면 나야나를 외치던 논산 거북이 전영식 기자가 음식 앞에서 땀 뻘뻘 바짝 긴장을 했다는데요. 날카로운 눈빛과 손짓만으로 전영실 거북이를 단숨에 제압한 주인공. 그녀를 벌벌 떨게 만든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대충 레시피에서 그 정체를 밝혀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거북이들의 생생한 일손 돕기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전 거북이 이주진 논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논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거. 요즘 논산 딸기 농가가 한창 바쁘다고 해서 일손을 도우러 왔습니다. 가시죠. 오, 저거 있구나. 딸기 농장인데 아무도 안 계시네. 저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아, 조규님이 계시네. 무섭지, 군대 가면. 오, 조규가 계셔. 왜, 훈련소요 뭐요 막. 예, 여기는 농산 딸기 훈련소이자 딸기 농장입니다. 훈련소라고요? 예. 자, 오늘 거북이 기자님이 우리 논산 훈련소 딸기 농장에 이등병으로 입소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귀여우시다. 맛있는 놈놈하셔. 아이고. 베레모도 너무 어울리시네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딸기 이등병 이주진 환복 완료. 역시 이등병 같네요. 여기로 가게를 잡고 FM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딸기! 딸기! 떨고 있습니다. 다시 딸기! 딸기! 이야. 아니, 딸기꽃이 이렇게 예뻐. 그렇죠. 이 수레를 끌고 왔는데 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일하시러 왔죠? 예, 예, 예. 이등병 달았으니까 예. 오늘 수확이 끝나면 예. 근데 딸기 그냥 이렇게 깎아서 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딸기는 깎아서 예.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가피가 얇아요. 예,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잡이 단축에 이 부분 안 만지는 게 좋기 때문에 자, 부위를 하세요. 부위. 부위 손가락을 걸어줍니다. 예. 그러면 살포시 예. 감싸주고 예. 위로 착 안고 되게 톡톡 할 때 되게 쾌감이 느껴져요. 톡 소리가 나네요. 네, 네. 누구야? 아, 어머 세상에. 야 이거 크다. 뭐 하십니까? 딸기 먹었어요 지금? 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방 망해요. 부도납니다. 이르르카드. 어머어머. 어머. 딸기꽃이 이렇게 보세요. 여러 송이가 쫙 파요. 다 키우면 얘가 얼마나 보면 힘들겠어요. 아니 많이 열리잖아. 다음 애들 위해서 얘도 적당히 남기고. 쉽게 해서 작은 놈 많은 것보다 큰 놈 몇 개가 더 낫다 그 이야기네. 이런 것들을 잡고 위로 제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네. 여기 한번 입을 보세요. 이렇게 처진 입들은 네. 이렇게 옆으로 지키시면 딱 뜯어지거든요. 해주는 식치나? 중간을 줄기 끊는 게 아니라 이 관부까지 깨끗이 도려내줘요. 아, 관부까지? 아, 이렇게 해주니까 요거는 요놈을 따야 되고 요놈을 따야 되고 요것도 따야 되겠다. 따랐고 세 개 똑딱성 기적소리. 아우 참 재밌게 일하셔. 이 힘든 딸기 농사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희는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했어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이 힘든지 모르고 예. 몰라서 결혼도 그렇잖아요. 몰라야 예. 한다면 너무 알면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모르고 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귀농하셔서 가장 보람있는 거 뭐가 있어요? 보람 시골이 오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네 나이만 되면 좋겠다. 너 나이 때는 다 할 수 있대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아~ 그 용기를 얻고 아~, 아 나도 도전할 수 있는 새로 태어난 느낌. 도시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내니까 아~ 삼겹살 구워드리고 현님이라고 하면서 참 잘 지내고. 이야 완전 이게 좋아요. 완전히 시골 생활에 적응을 하셨구나. 학교 다녔습니다. 너 할아버지 누군지 알아? 거북이 뉴스의 거북이 할아버지. 딸기 땅을 좀 일러줘봐. 딸기 딸 때는 두 손가락을 아우 정확하게 안 해. 천천히. 아우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은 제가 즙이 나와서 상품이. 세게 눌러면 즙이 나서 상품이 안 된다고? 이렇게 딸기 농장인데 애들이 먹는 게 더 많아요. 먹는 게 더 많죠. 네. 아유, 실컷 먹게 하려고 귀농해서 딸기 농사 짓는데 그런 농부야 자식이면 그런 자격이라도 있어야지. 아, 먹는 이거 보고 농사 짓는 거. 아, 이렇게 좀. 이게 잠깐만요. 여기 1이 나와 있었는데. 18. 아니, 여기 아, 이거. 이렇게 건드리는데 1g이 왔다 갔다 해. 예, 미세요. 이거 아까 입 하나 띠가 29g 만들었어. 와우. 이봐. 37. 이야 이게 또. 무슨 딸기예요. 이게 참외요. 복숭아요. 오늘 선발 다 끝나셨으니까 예, 예, 거북이 기자님은 예. 이거 다시 납품하러 신랑이랑 같이 갔다 오셔요. 얼른. 저 교관님 이 딸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2차 그 상태가 안 좋은 물건을 빼거나 그런 과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선별 다 했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예예예. 예. 그래야만 이 소비자분들이 저희들 농가를 믿고 사주기 때문에. 아유 제가 내려야 돼. 지금 혼나요. 아, 교관님한테 혼나요. 이거 보통인데. 보통 여기. 교관님, 먼저 끝났죠? 아니요. 아, 나 가도 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아직 일이 남아있어요. 뭔 일? 아까 다 딸기 따가지고 선별해가지고 갖다 납품했으면 되지. 뭔 일 또 하라는 거. 아니, 육매자 일이 엄청 있으니까요. 같이 가서 얘기해야 돼. 예. 아니, 여기 어디요? 예. 자. 여기.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강대 징용당 육묘장. 육묘장. 예. 모종 키우는데 예.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모종 고정시키는 핀이 있거든요. 예. 핀을 그 제거해 주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저 총각자 딸기밭에 데이트하러 갈 때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 조교님은 일은 안 하시고 제 뒤에서 그냥 폼만 잡고 있어요. 무서워서 주눅이들. 거북이 등껍딱. 등껍질이 아주 막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해. 육매장에 오니까 이제 배가 실실 고픈데 밥은 언제, 참은 언제 먹어요? 아직 예. 거북이 등껍질이 떡도 안 났어요. 야. 자, 던져 그만! 등껍질에도 땀이 났네요. 예.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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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딸기. 많이 차리셨어요? 예. 오늘은 너무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네. 기가 막힌다 맛이. 시골 식당을 네, 준비해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큼하게 치면 유연하고 맛있어요. 네. 아니 그래. 쌈에 딸기를 넣어주세요. 수고한 조교님 하나 드시고. 와 이게 고기가 딸기 맛이 나니까요.
장난감이 기가 막히네. 눈하고 진짜. 너 내가 같다면 이래 보낼까. 엄청 내가 사오라 그래야지. 오늘 와가지고 이제 뭐 이등병이 영 시원찮았는데 어때 도움은 좀 되셨어요? 아 거북이 기자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등병에서 나가실 때는 훈련 다 일마치면 예. 상병에서 병장까지 다 졸업하지 않으실까? 논산 딸기 훈련소에서 이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기. 딸기. 새콤달콤한 논산 딸기가 소비자의 입에 들어올 때까지는 농민들의 탁월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논산 딸기 내 마음에 자. 와. 예. 와. 오늘도 어김없이 네. 전력을 다해 도와주고 오셨는데 무슨 사관학교 다녀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네. 딸기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컨셉이 딸기 사관학교예요. 아, 그 특별한 컨셉이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진짜 훈련하는 것처럼 열심히 지금 돕고 왔습니다. 딸기가 진짜 일손이 많더라고요. 할게. 딸기는 그냥 후식으로나 먹을 줄 알았지. 쌈에다가 고기에 딸기까지 먹는 그 조합은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게요. 더군다나 그 사모님이 수육을 해가지고 또 오븐에다가 또 살짝 구웠어요. 네. 아~ 그러다가 또 딸기를 촘촘 썰어가지고 뒤에서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거는요. 싸가지고요. 쌈에다 싸가지고 아유 침나먹어. 나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같이 먹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네. 맛이? 아 이건 나죠. 70평생에 네. 수육을 그렇게 맛이 먹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야. 뭐 닭고기 닭가슴살하고 네. 샐러드하고 이렇게 먹는 네. 그런 아, 약간 그래. 상상 추측? 그러다가 집장 딱! 아유 나 침넘어 큰일 났네. 아니 그런데 저 딸기 귀신인 거 아시죠? 알죠. 그렇다. 나 딸기, 딸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 딸기, 딸기, 딸기 이렇게 거기서 따면서 네. 딸기에서 제 얼굴이 연상이 안 됐어요? 딸기 보면서 이렇게 당연히 연상되지. 연상되는데 일을 해야 먹지. 일도 안 하고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입소할 때 이등병이 병장 제대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네, 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네. 사우디들 마시고요. 네. 네. 논산 딸기는 직접 논산으로 오셔서 맛을 보셔야 돼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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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논산 딸기 축제가 2월 19일에서부터 23일까지 네. 축제를 하거든요. 네. 직접 축제장에 오셔가지고 상큼하고 맛있는 논산 딸기도 드셔보시고 그 구경을 오셔가지고 우리가 네. 거기서 한번 만납시다. 네. 아, 좋은 소식 있어요. 어, 그래요? 수출길이 확 열렸어요. 수출? 네. 이야, 좋은 소식이네요.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또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데서 수출 협약을 체결했대요. 아이고, 대박이네요. 딸기 농가가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오. 아 정말요? 네, 논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다가 또 요즘 진짜 수입 딸기, 수입 농산물이 안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수입 과일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판로가 없어가지고 아. 가격이 조금 이렇게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출까지 하게 됐으니까 이제 판로 걱정 없이 농가에서 이제 열심히 농산물 지면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희소식이죠. 다행이네요. 네. 아, 우리 농산물이 말이죠. 뭐 어디 해외에 인기 네. 좋다, 수출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뭐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이런 기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딸기와 고기로 쌈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새로운 그런가. 조합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우리 딸기 농가 올해 농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세주,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 것 그대로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현장입니다. 천안의 고속도로. 고속도로네요. 와, 이 경찰차군요. 할머니가? 고속도로에 할머니가 계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어디 계셔요? 지금 꽤 달렸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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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계시다. 근데 뭐 짐을 장보고 장보고 오시네. 손수레를 끌고 계시네요. 고속도로 저렇게 씩씩하게 걸어오시다니. 와. 아이고 날 추운데. 아니 근데 진짜 고속도로에서는 아이고. 생스 기본 80이잖아요. 그렇죠. 보행자가 있을 거라고는 운전자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 하고 운전을 할 텐데 네, 네.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저 고속도로까지 가신 거예요? 네. 그 할머니께서는 인근에서 폐지를 줍다 이제 차고로 고속도로까지 그 짐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역방향으로 걸으셨어요. 그렇죠. 아이고야. 근데 아까 보니까 경찰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머니를 구조하기 1km 전 지점에서부터 그게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는 물론 뭐 이론적으로야 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진짜로. 그 제가 한 번에 그 전에 그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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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장소 1km에서 3km 전에 그 순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주행하는 걸 이제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네. 뒤따라오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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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한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순찰차 확 또 가로질러 가던데 그거는 속도 때문에. 이거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뒤따라오는 차량은 그 시속 30km 이하로 그 운행을 해야 되고요. 그 만약 경찰관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승용차의 경우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이제 부과됩니다. 네. 만약에 이 상황 보고 트래픽 브레이크를 모르신다면 그렇죠. 아 경찰차도 저렇게 가? 이상하게 나는 이상하게 빨리 가야지?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위험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건 당일 그 할머니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한 고속도로 그 순찰대 그 직원을 저희가 발빠르게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그 하행 방향으로 이제 갓길로 이제 보행자가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어떻게 본인도 거기를 들어오셨는지 잘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좀 자책을 좀 많이 하시면서 저희한테 연신 이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왜 앞에서 경찰차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서 왜 교통을 방해하느냐 라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112에 신고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순찰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전방에 위험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무서운 게 이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칫 대형 사고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그 경찰은 이러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6년 12월 23일부터 그 트래픽 브레이크를 도입한 건데요. 이미 그 미국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그 트래픽 브레이크가 활성화돼서 2차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감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트래픽 브레이크를 확실히 알아야지. 그쵸. 그거 잘 모르면 아유 경찰이 저렇게 낯을 먹고 저렇게 지그재그 막 나가는 거 봐라. 또 오해할 수도 있다. 나는 빨리 있습니다. 가야겠다. 이러면. 경찰이 이런 거는 무조건 그 트래픽 브레이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2차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사건 현장 출동. 화장품 가게예요. 사건 현장일까요? 아, 외국인 손님이시군요. 아, 한 분은 매장 이제 직원이시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이고 돈을 어떻게 봉지나 여행 가면 환전하고 저런 경우 있어요. 어,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은데. 그 자리에. 아, 두고 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 어머머, 저 다 두고 가시네. 화장품만 가져가셨어. 아이고, 어떡해.
아, 그 손님이시구나. 내가 여기다 두고 갔어요. 아. 얘기하시는구나. 이거 야. 봉지잖아요. 어머. 와. 그렇지. 아, 정말. 근데 다른 나라 여행 가서 환전하고 이제 그걸 고스란히 여행 내내 써야 되는데 돈 잃어버리면 진짜 당황스럽죠. 외국인이 매장에 두고 간 비닐봉지에는 생활비 235만 원이 이제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 점원은 매장을 종종 방문한 외국인을 기억하고 있었고 며칠 후 매장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아, 혹시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고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아~ 매장 직원분이?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아까 그 외국분은 네. 돈을 거기다 두고 간 걸 몰랐던 거예요? 아, 몰랐던 거죠. 그렇지.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서는 돈을 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고. 모양입니다. 네, 그날의 이야기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야, 우리나라 좋은 말이야. 그 직원분께서 부신자를 발견했다면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바로 출동을 했고요. 한국말이 이제 서툴러서 대화가 원활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정말 감사하다고 계속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직원분의 신고가 없었다면은 그 분실된 현금을 찾아드릴 수 없었을 텐데 다행히도 이렇게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그 현금이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한테 돌려준다는 게 당연한 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마음 쳐서 찾아준 거에 대해 감사 인사 꼭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갑 같은 거 주시면 경찰에 딱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얼마의 보상금을 딱 주지 않나요? 뭐가 네, 그렇습니다. 그 습득한 물건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은 그 보상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요. 유실물법에 의해서 물건 가액 5% 이상 20% 이하 범위 안에서 그 보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습득한 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양심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나만의 레시피. 그리고 그 음식이 담긴 사연까지 만나보는 대충 레시피 시간입니다. 네, 맛있는 음식과 또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익숙한 풍경이죠? 아주 본 듯도 한데. 어디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해지기 전에 음식 만들어야 돼. 시간이 오래 걸려. 빨리빨리 오세요. 바로 접니다. 우리 전영식이 되시군요. 요리하면 또 난데 나 빼고 무슨 레시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주부 경력이 28년에다가 부녀회장 경력도 15년인데. 거북이 뉴스에서 제 요리 실력 보셨죠? 그럼요. 예. 소시아에다가 치즈를 얹어서 맛있겠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감독님 두부 좋아하세요?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는 따끈따끈한 손두부가 최고지. 아, 너무 좋지. 50대가 됐는데. 아, 저기 오신다. 오늘은 저희 마을에 대표 장금이 어머님들과 함께 따끈따끈한 손두부 만들어 먹을 건데요. 자,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두부가 최고죠. 네, 최고지. 그러니까요. 콩 잘 불었네. 언제 담궜어? 이거 어제 밤 12시에 제가 잠 안 자고 담궜어요. 잘 불었죠? 아무래도 긴장되죠. 저한테 이 두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요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아~ 맷돌이 콩 안 갈아? 아유, 맷돌을 갈면 힘들잖아요. 요즘은 기계가 잘 나왔어. 여기 보면 다 여기 이렇게 맷돌이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 맷돌을 가려면 2시간씩, 3시간씩 맷돌 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계가 잘 나와 있어. 아, 좋은 세상이야. 예전에는 다 그거 맷돌로 갈았어.
아, 이거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희 아집 앞마당에서요 두부를 자주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면 동네 아주머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두부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때 어깨너머로 살짝 배웠죠. 안 눌러붙더라고. 특히 앉아서 저대해요. 그러면 넘쳐 또 막 끓으면 다 넘어버려. 저도 처음에 체험할 때 너무 놀래가지고 불을 꺼버렸어 그냥. 우리보다 더 잘하지. 더 잘해. 더 잘하지. 다 배웠습니다. 아, 저희 마을이 10년 전에 체험마을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체험마을 선생님으로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 체험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희 마을에 콩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콩을 이용해서 두부를 만드는데 저희 또 어르신들이 두부를 잘 만들어요. 가장 기억나는 건 첫 번째 두부 체험을 하러 오셨던 분이 가장 기억이 나요. 두 부부가 오셨는데 제가 그때는 두부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할머니들한테 배우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배우면서 체험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 그분들한테 너무하지 않았나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자, 10년 전에 저희 마을을 찾아주셨던 어머니, 아버님, 이제 제가 두부 만들기에 고수가 됐어요. 이제 오시면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기회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응시리 거북이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우샤. 짠, 두부 한 모가 더 나왔습니다. 저거 진짜. 저거 맛있어요. 네, 한 국자 먹고 싶네요. 아주 맛있어요. 진하다, 진해. 잘 걸러진 두유에다가 간수를 집어넣게 되면 단백질이 응고가 되거든요. 자, 맛을 갖춘 현상이 벌어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옮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순두부. 그렇죠. 그렇죠. 하고 밑에 걸르는 것도 저희 아버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두부 다 됐어요. 구경하러 오세요. 두부 잘 됐나 모르겠네. 좋다가 맛있다. 한 두부 너무 맛있어. 완성. 김이 그냥 뭐라. 뭐라 어머. 잘 됐다. 잘 됐다. 그렇지, 그것도 장맛. 오, 진짜. 오케이. 아, 최 기름. 오케이. 오, 좋다. 순두부도 있네. 네, 순두부. 이렇게 직접 또 해서 먹으니까 또 맛이 또 색다르죠? 맛있네. 달래간장이 맛있네. 그러니까요. 아주. 달래간장 신의 한 수네. 암수만 오늘 그럼 주인공이 두부가 아니고 달래야? 달래. 사는 건 되게 부드럽긴 한데 이렇게 고소한 맛이 없어. 그래요. 네. 너무 힘들어 근데 만들어 먹기가. 옛날 같은 바 더 힘들지. 제가 벌써 여기 시집 온 지가 벌써 24년이 됐거든요. 저 딱 시집 왔을 때 우리 어머님 나이가 딱 제 나이네. 맞아. 맞았네. 그때는 되게 어른같이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친구 같으네. 같이 늙어. 같이 늙어가요, 진짜. 저는 처음 여기 시집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안에 뭐를 하래요. 그래서 시안에 뭐를, 시안이 뭔데, 시안에 뭐를 알고 봤더니
겨울이야 겨울. 아~ 겨울 보고 시안이라 그러는 거여서. 네, 도대체 시안이 도대체 뭔가. 처음 말을 들어보셨을 때 어땠어요? 못 살겠대. 우리 동네 사무 살아보려던 게 괜찮아. 나는 여기서 커서 여기서 왔은 게. 아. 근데 우리 어머님은 처음에는 못 살겠는데 어떻게 또 여태까지 쭉 사시게 됐는지. 정신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갔어. 그러니까. 세월 이야기야. 저는 두부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눈 감고도 이렇게 두부도 잘 만들고 체험도 잘하는 체험 선생님이 됐잖아요. 아이고 베테랑이야 우리보다 더 잘해. 우리보다 더 잘해. 이제는 오실 자격이 있으셔.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이제 받은 것만큼 또 이제 보답을 해드려야지. 두부로 건배 한번 할까요 그러면? 자 두부를 위하여 건배. 야 두부를 저 마당에서 네. 이렇게 만드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쵸. 추운 날씨에 따끈한 두부에 김치 따고져서 먹으면 진짜 제맛이죠. 그렇죠. 이제 김치 먹다가 김치가 좀 물린 다음에 이제 달래장에다가 콕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김치하고 돼지고기 넣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네, 볶음김치. 네 볶음김치 딱 얹어서 딱 먹어야 제맛이죠. 너무 맛있죠. 네. 전용식의자가 있는 곳은 뭐 저희 대기실도 그렇지만 어디든 음식이 풍족해. 음식 인심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괜히 기대하게 되네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디 뒤에 어디에선가 있을 거야. 손두부하고 볶음김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와! 아, 여기서 이렇게 꺼내다. 제가 딱 챙겨오려고 딱 했는데 두부는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자리에서 딱 만들어서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당을 갔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저희 발로 오셔야 돼요. 우리 거북이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두부 만들면서 체험도 하고 또 저희가 또 모의농사 짓잖아요. 네. 저희 머위밭에 와서 또 일손도 좀 도와주고. 네. 아니 괜히 미안하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생각해서 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귀신이야 혹시. 비겁한 변명입니다. 근데 일단은 갈 거예요 나는. 머리를 채취를 하든 간에 두부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하고 궁합이 딱 맞아. 양천에 또 유명한 양천 막걸리가 있거든요. 요즘 손두부 먹을 수 있는 건지 많지 않아요. 그쵸. 시장에 파는 거 그런 데 먹는 거. 갈 거예요 나는. 나는 갑니다. 가야 이유가 있으시네. 그리고 뭐 어디 가면 무슨 체험 무슨 마을 뭐 이게 맞아요. 대전 충남 이 지역에 곳곳에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체험장과 맞아요. 특별한 장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주는 자리가 또 이 자리고 그럼 우리가 좀 더 많은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을뿐만이 아니라 농어촌 공사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요 전국에 있는 체험 마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서 아, 나하고 취향에 맞는 그렇지. 걸 선택을 뭐. 하셔가지고 예. 가시면 이제 농촌 경제도 살려주시고 네. 또 나만의 또 추억 여행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전용식 기자 덕분에 또 맛있는 손두부도 눈으로나마 맛봤고요. 네. 예, 농촌 체험 마을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웃들의 맛있는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웃들이 평상을 찾아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서 자연산 감태를 만드는 맛있는 집안의 송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누구야? 맛있는 집안. 예. 그러면 야. 자연스럽게도 기대들을 하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에서 사람들에게 밝은 세상을 열어주는 선명한 집안 안경사 연분홍입니다. 네. 연분홍. 연분홍 치마가 반바람에 소음이 너무 웃기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실 두 분이 대를 이어서 대를 잇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뭐 할아버지, 예. 뭐 그때부터 쭉. 몇 대이신 거예요, 두 분은? 몇 대. 아버지가 지난 30년 동안 이제 감태만을 좀 일구어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2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5년 되셨고. 네. 선명한 집안은? 네,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3대째. 아. 3대째 7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선명한 집안이시네요. 네. 70년이면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피난을 내려오시면서 예산에 안과가 있으셔가지고 안경원을 정착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단골 손님이 그대로 참 이어질 텐데 가장 오래된 단골 손님 많이 네네네. 계시죠? 저희 컴퓨터 기록을 보시면 네. 40년 전 손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네네. 할아버지가 운영하실 때부터 다니셨던 뭐 90대 넘으신 중장년층 손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된 손님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젊으셨을 때 검사 기록을 보시고 많이 놀라시기도 하세요. 네네. 예전에는 지금이야 컴퓨터로 이제 그 고객 장부 관리하지만 예전 다 손으로 쓰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와, 손으로 찍고 예전에는 이렇게 시력 검사도 무슨 위에 새 비행기 숟가락 그걸 안 보여요. 앞에 사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대면 두세상 자동으로 딱 내 시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 일대 조부께서 쓰시던 이제 안경점의 그 물건들도 갖고 네네. 계세요? 물건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와, 진짜 골동품입니다. 와, 세월이 딱 느껴지네. 네, 우선 이거는 100년이 넘은 안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소뿔로 만든 안경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박물관에 가서 이제 보실 정도로 귀한 카메라로 소뿔로 만든 안경이라니. 안경 캐럴 뿔 뿔테 안경입니다. 플라스틱 얘기 아니고 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소시적에 안경을 썼었거든요. 예. 뿔테 안경은 부잣집에 썼어요.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중국에서 안경을 배우셨다고 해요. 네네네네. 처리와 미애가 생겼네요. 처리가 들어가는데요. 아니 그게 들어가느냐고요. 아야. 아빠분이. 어울리시네요. 어울리세요. 제가 감태 엄청 좋아하거든. 경상도 몰라 신기 그러고 한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같이 추울 때 채취하는 거 맞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이제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감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충남의 서산의 가로림만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요. 가로림만. 네,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 진짜 추울 때가 완전 제철이에요. 갯벌에 물이 빠지면 이제 직접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직접 채취를 하거든요. 기계가 안 되고 다 사람이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먹거리예요. 갯벌이 오염되면 아예 자라지가 않거든요. 청정 갯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정의 이제 지표가 되는 거의 먹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장게장 먹을 때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흔히 주는 건 줄로 또 착각도 좀 했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뭐 다른 요리 방법이 있나요? 먹는 방법이? 맞아. 감태. 우선 제가 이게 바로 생감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아름답죠? 이거죠? 이거 저희 앞에 있는 거. 예술을 작품 어디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주로 저희가 밥에 싸서 간장에 찍어 먹는 거는 이런 감태가 좋고요. 밥은 공깃밥을 안 갖고 오셨어요? 제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네요. 간장 모르겠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를 김 같은 경우에는 마른 김 좀 거칠어서 먹다가 입이 건조할 때 먹으면 양옆이 찢어지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는 부드러워서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살살 없네요. 야, 먹는다 진짜 이거. 살살 먹어야지. 뭐 잘 찢어져. 경상도에서는 저 어릴 때는 도시락 반찬도 많이 먹고 왜냐면 묻혀서. 근데 이게 떠서 나오는 건 저 지금 처음 먹거든요. 네. 장난 아니에요. 묻혀서 여기다가 통깨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에다 참기름 묻혀가지고 하면은 너무 맛있겠다. 반찬 참 좋아요. 생소한 건 요거 아까 캐러멜. 네. 캐러멜. 이거 땅콩 캐러멜 그 맛보다 훨씬 자연의 맛이 살아있다 그러나? 건강한 맛이죠. 이게 바닷속에 그냥 뜯어줘? 네. 카라멜 갖다 넣으세요. 이야 이거 감태 새로운 변신인데요. 카라멜 맛이 아주 진짜 좋아요. 감태. 원론적이고 이렇게 좀 깊은 질문을 하나 한 가지 또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처음 동기 같은 게 좀 궁금해요. 베일인 줄. 저는 이제 기존에 한 10년 동안 핸드폰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감태하시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충남 서산의 감태 명인이세요.
만들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뭔가 더 잘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한번 내가 잘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5년 전에 이제 공장을 만들고 감태 사업을 뛰어들게 됐습니다. 자식이 내 뒤를 이어서 가업을 잇는다고 하면 이제 걱정되기도 하지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남 이론이보다는. 나도 참 이렇게 안경을 쓰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나한테 지금 어울리는 건지 안 어울리는 건지. 맞아요. 모양이. 예. 네. 안경 사님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습니까? 안경 태가? 네네. 네. 얼굴형에 맞는 이제 안경들이 다 있는데요. 얼굴이 좀 이 턱선이 갸름하니까. 네, 갸름하시고 이제 기시잖아요. 조금 안경 얼굴이 예. 얼굴이 조금 기신 편이시니까. 길다 나왔습니다. 길다. 얼굴이 편이죠. 안경 렌즈의 폭이 좀 넓은 네, 그런 안경, 좀 둥근형의 이런 안경을 착용을 하시면 좋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폭이 좀 작은 안경을 쓰시면 얼굴이 오히려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세요. 아까 전에 그 청나라 그 안경 쓰시면 최악이네요. 네, 그렇죠. 백열전 안경 쓰면 그렇지. 혹시 이거? 오! 어울린다! 오, 어울리죠? 약간 똘똘이 스모프 같은데요? 똘똘이 스모프 아니에요? 똘똘이 스모프 아니에요? 오빠! 형 사모님? 오! 전 사모님! 땅 좀 보러 가고 옆에 그냥 백 하나 넣으시면 진짜 맞아 짜자자 교수님 교수님 같아요 교수님 중후해 보이시네요 진짜 좋아 저도 처음에 농사를 배울 때 저희 아버님한테서 씨 뿌리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노하우를 배웠거든요. 두 분도 아버지한테서 기술이나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많이 배우셨나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제가 시작을 못 했었죠. 왜냐하면 감태는 갯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또 자연산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원초가 좋은 건지 어떻게 채취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한테 배웠죠. 또 이제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구울 때도 감태 한 장 한 장의 두께가 달라요. 온도, 뭐 기름 이런 거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1부터 10까지 다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은분웅 네. 씨는. 네. 저희는 안경원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연세가 조금 많이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도수를 너무 선명하게, 너무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주시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책에서 공부한 대로가 아닌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 사람의 상황 이런 거를 맞춰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조금 크셔가지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조금 이렇게 배워가려고 많이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또 아버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아버지 딸 네, 누가 봐도 안경원 딸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아버지 덕에 믿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렇죠. 더 네. 많겠죠. 네네네 맞아요. 어떤 그 일을 할 때 경험을 통해서 익혀온 그 경험치들을 배울 수 있는 스승이 계시다는 거 진짜 중요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두 분께는 아버지시고 또 할아버지시니 두 분은 얼마나 복받으신 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 내가 뭐 이걸 하기를 잘했다. 어떤 뭐 그런 순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감태는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드시는 음식으로 이제 기존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감태를 들고 진짜 해외 안 다닌 곳이 없었거든요.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는데 페조류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선순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감태를 딱 들고 가면은 이제 그 모양이나 색감이 너무 이쁘니까 유럽에 있는 셰프나 이제 호주에 있는 셰프들이 아니 한국에 이렇게 귀한 먹거리가 이렇게 좋은 식재료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시면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뭔가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을 때 그때는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감태를 몰랐군요. 몰라요. 몰라서 못 썼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또 대형 매장도 네, 들어간다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땡땡 호텔? 땡땡 호텔. 땡땡 호텔. 땡땡 호텔. 맞아요. 유명하죠. 네, 유명한. 네. 하고 뭐 백화점. 그 다음에 이제. 땡땡 백화점? 맞습니다. 이제 이런 곳에서도 감태를 쓰기 시작하고 이제 VIP 선물 세트로도 많이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사용이 되기 시작했을 때 아, 정말 뭔가 감태 위상을 높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부르시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잘했구나 생각할 때. 네, 저는 가업 승계 인증도 받고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네, 100년 가게도 선정이 되었을 때 네,
손님들께서도 잘했다, 장하다, 기특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하지 않았더라면 사라졌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대째 대를 이어온 게 가장 뿌듯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은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업을 잇는 뭐 100년, 200년. 네. 예. 자, 두 분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참 기특하다 싶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예, 있으면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아주 당찬 계획이 있습니다. 당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혹시 캐비어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트러플. 사실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나는 식재료인데 굉장히 셰프들한테 추앙도 받고 비싼 걸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감태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해외에 있는 셰프들은 감태에서 뭐 화이트 트러플 향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태가 이제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미식가들의 입에 올려줄 수 있는 귀한 먹거리다라고 하고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도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겨울철에는 이제 어가에서는 소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바다가 춥고 얼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감태를 뜯어 오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그만큼의 보답하는 금액을 드리니까 어가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본인들이 만든 게 뭐 전 세계 유명한 식탁이 올라간다 하면 또 계속 일을 하시는데 뿌듯한 것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태 위상을 드높이는 거를 목표로 내년도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를 위해서도, 어가를 위해서라도. 네. 저는 대화를 이어가는 안경사로서 1대는 할아버지, 2대는 아버지. 그래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숙명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대를 이어갈까 하는 생각도 약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4대 안경사가 나온다면 그때 또 불러주세요. 네. 두 분의 당찬 계획 절담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이죠. 네. 이 사람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게 오래된 게 참 좋더라고요. 오래 만난 친구가 더 정이 가고 음식 만드는 손길도 세월이 무르익어야 깊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된 곳에는 또 그것만의 힘이 있잖아요. 제 거북이 뉴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북이 기자들은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풍성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 기울여봐요 오늘은 느리게